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흙에게는 아직 눈에 보이는 따로 떨어진 집이 없는데요. 딱 봤을 때는 흙이 살아있는 모양 같아 보이지만 이한 수를 두지 않으면 100에게 전부 잡히고 마는데요. 이흙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묘수는 어디일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양에서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이곳을 늘어서 응수하는 수겠죠? 그렇다면 백도 이한 점을 키워서 응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백과 백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끊기 위해 늘어서 응수하는 수는 백이 끊어준다면 끊어서 너무 쉽게 흙이 살지만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한 칸을 띄어서 흙에게 응수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흙이 이곳을 꽉 이어서 응수를 한다면 백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찌르더라도 막을 때 백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서 응수를 한다면 백이 넘어가면서 단수치게 되고요. 이두 점을 이어서 응수하더라도 백이 치중을 오게 된다면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치중을 올때 흙이 한 집밖에 없는 형태로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은 가만히 늘게 되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찌르더라도 단수 칠때 있는다면 방금과 동일한 형태로 흙 전체가 잡혔죠? 그렇다고 이곳으로 한 집을 먼저 만드는 수는 백이 이곳으로 먹여쳐서 응수하는 순간 아무리 이곳으로 궁두를 넓히기 위해 늘더라도 백이 젖힌다면 지금은 단수 치더라도 늘때 따더라도 먹여치는 수가 있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꽉 이어서 응수하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이 또한번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막는 것은 치중 오기 때문에 흙 전체가 잡혔고요. 이곳을 찌르더라도 백이 넘어가게 된다면, 막더라도 또다시 이곳을 치중 온다면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는 격언처럼 백이 계속 늘어서 안 됐죠. 그 자리를 젖혀서 응수하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두게 됐을 때 백이 끊어서 응수를 하는데요. 지금 양단수 치는 것은 내돌이 잡히기 때문에 뒤에서 단수 치더라도 백이 있는 것은 한 집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단수를 쳐서 이한 점을 따게 됐을 때 패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패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양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한 점을 꽉 이어서 응수하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때도 백은 꽉 이어서 한번더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백은 네 수, 흙은 세 수로 수상전 중인데요. 이때 흙의 활로를 늘리는 수, 바로 그한 수는 이곳 일선으로 차렷하는 순간 이곳으로 젖혀온다고 하더라도 막았을 때한수더 빠르기 때문에 흙이 살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5번의 한 방으로 흙이 큰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로 5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공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백을 잡는 묘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을 잡는 급소는 과연 어디일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소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이곳, 백과백을 끊는 수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은 단수이기 때문에 꽉 있게 되고요. 늘어서 백두 점을 잡기 위해 단수 친다면 백이 지금은 가만히 늘게 됩니다. 이때 지금 한칸 띄어져 있는 백돌이 있기 때문에 끊어서 단수 칠 수가 없어요. 자충의 형태로 뒤에서 단수 쳐야 하는데 그때 잇는다면 이미 큰 집을 내고 살았겠죠?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끊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이 꽉 있게 되고요. 이한 점을 키워서 응수하더라도 이두 점을 바로 단수 쳐버려서 젖힌다면 따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집이다.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깥쪽에서 젖히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게 될때 백은 구부려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안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끊더라도 있는다면 살아있는 형태겠죠? 이곳을 붙여서 응수하는 수 또한 백이 치받아서 응수한다면 단수 치더라도 이을 때 앞에서 봤던 모양이랑 동일한 형태로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 눈치채셨을까요? 백이 계속 구부려서 두었던 그 자리를 붙여서 응수하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때 백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늘어서 응수를 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세 번째 수에 실수가 잦은데요. 끊어서 응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끊게 된다면 백은 꽉 있게 됩니다. 이 모양 아까 처음과 동일하죠? 뒤에서 단수 친다면 이어서 큰 집을 내고 살았고요. 이곳으로 구부려서 응수를 하더라도 이곳으로 이어서 단수 치게 됐을 때 뒤에서 단수 치더라도 따게 된다면 따로 떨어진 집을 내고 살아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 반대쪽으로 끊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때 백도 이두 점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흙이 꽉 있는다면 지금 백이 이곳 일선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모자 사궁의 형태를 만든다면 날때 치중 가서 백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